통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세계무역기구 WTO가 지난 2일 미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럽의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두고 오래전에 미국이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WTO가 이번에 미국으로 하여금 EU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WTO의 무용지물론을 선파하면서 탈퇴할 수도 있다라는 강경한 입장도 여러 번 표현했죠. WTO는 회원국인 미국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개혁하겠다라는 수용적인 입장을 또 보였었는데요. 당장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 농산물 등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전쟁이 유럽연합까지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제조업 지표, 고용 지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슬금슬금 고용 둔화 내지는 구조 조정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10년 호황 드디어 끝나는 것일까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도 남아있기에 아직 판단은 이릅니다만 우리 모두 경기 변화에 민감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브닝쇼는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퇴근길이 유쾌해집니다.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에 두 번째로 내놓은 개혁안인데요. 네, 이 개혁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미 변호사와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이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검찰에서 공개 소환 전면 폐지하겠다 소식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당연히 저희는 네. 이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라서 네. 뭐 이제라도 뭐 폐지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반갑고요. 뭐 왜 근데 지금이냐라는 논쟁은 사실 뭐 필요하면 언제든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지금도 늦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꼭 뭐 그러면은 조 장관 일가의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꼭 해야 될 당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예외를 좀 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에 그러면 뭐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뭐 고유정이라든지 뭐 김성수 오인득 이런 사람들도 얼굴 공개가 안 되는 것인가요? 이게 공개 소환하고 네. 신상 공개하고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신상 공개는 지금 이제 신상 공개 위원회가 있어서 네네.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면 신상 공개는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공개 소환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공개 소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름대로 내부 기준만 있을 뿐이지 검찰의 재량이거든요. 한마디로 네. 말하면. 그리고 공개 소환이 국민의 알 권리냐. 그러니까 만약에 뭐 누군가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알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그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세우고 하는 식의 약 뭐 망신주기라든지 그런 걸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환되는 장면을 보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검찰 권력의 뭐 상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특수부 세 곳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특수부를 없애겠다고 한 거는 사실은 문물총장 때 이미 나왔던 것이고 네. 예, 문물총장 당시 2년 전에 벌써 특수부를 대거 폐지 이제 없앴거든요. 기존에 있던 걸. 그리고 이제 전국에 7개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다시 이제 4군데만 남기겠다는, 3군데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조차도 이미 이제 문물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 번 더 이제 이미 나왔던 개혁안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특수부도 사실은 중앙지검 특수부가 그 가장 이제 폐해가 많다라고 알려진 것인데 중앙지검 네. 특수부는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 개혁 아닌가 사실은 저는 약간 내용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아, 좀 회의적으로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울 것도 없고 그리고 특수부 네 곳을 남기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특수부를 없애는 게 아니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없애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직접 수사를 하는 대표적인 곳이 특수부였기 때문에 특수부를 없애는 것이 이제 마치 직접 수사를 없애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져 왔는데 네 곳을 남긴다는 것도 문제고 그 중에 중앙지검 특수부가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그럼 일반 형사부에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수부라는 이름만 바꾸는 그러니까 이름만 없애는 수준이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의 총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수부 하면 보통 이제 화이트 컬러 범죄라고 하죠. 뭐 고위공직자라든지 권력형 비리라든지 뭐 경제 범죄 뭐 이런 쪽을 맡아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범죄는 누가 그럼 다루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 고위공직자 범죄 같은 경우는 네. 뭐 공수처가 이제 설치가 되면 그쪽에서 담당을 할 네네. 거니까요. 그리고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뭐 횡령배임 같은 경제 범죄들은 이제 검찰에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안은 사실은 그렇긴 해요. 네. 그러면 특수부가 없으면 그러한 수사는 하지 못할 것이냐. 일반 형사부에서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특수부 검사들만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특수부를 없애면 검찰이 그런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합해서 보면 경찰에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역량을 키워나가고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그게 더 중요한 과제로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이제 뭐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것도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통해서 경찰 쪽에 좀 수사권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네. 그러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범죄들은 사실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놨어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지금 당장은 경찰이 그런 수사를 이제 직접 할 수 있진 않죠. 수사권을 가지고 있진 않죠. 그거는 네. 검찰에 남아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런 수사를 검찰에 남겨둘 이유가 없고. 왜 없나요? 그것들 직접 수사가 네. 사실은 검찰에서 가장 폐해가 많았던 분야이긴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도 하고 공수처도 설치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 수사 같은 경우를 굳이 그렇게 많이 남겨둘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경찰이 그걸 수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당장 그러면 경찰은 이제 아직까지 그런 수사를 직접 해본 경험이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역량이 되지 않는다. 아마 그런 고려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에도 그런 수사들을 남겨놓은 것으로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굳어지면 안 되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직접 수사의 총량은 점점 줄여나가서 검찰의 본래 본연의 임무는 사실은 이제 소추기관이거든요. 기소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고 하는 이게 본연의 기관 이제 네. 임무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네. 지금 이제 파견 검사도 전원 복귀시킨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기존의 검사들이 정부 부처에 너무 많은 인력이 나가 있고 그것이 검찰이 정부 부처에 어떤 힘을 쓰는 그런 통로로 작용을 하고 있다. 아니면 네. 서로서로 이제 뭐 그런 지적들이 좀 있어 왔고 그래서 이제 그 파견을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럼 아예 싹 복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러면 전원 복귀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 지금 한 6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검사들을 왜 파견했었나 그 사람들을 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뺐다라고 보여지면 네. 그러면은 진작에 빼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왜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라는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 이제
먼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필요한 인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부처에 꼭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가려서 필요한 곳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복귀시키는 이러한 그 절차가 필요한데 조금 핀셋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다 복귀시키겠다라고 해버리니까 마치 받아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뭐 왜 여태까지는 있었던 거야라는 거 하나랑 네. 저렇게 다 복귀시켜라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은 남기고 그걸 알아서 좀 가려봐라라는 것 같은데 저렇게 다 복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취지에서 나온 것인가? 변호사님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필요한 네. 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이제 국회 사법개혁위원회 공수처 신설 법안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회 시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어떻게 마무리되어 갈지 변호사님 계속 주시해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특별한 한 분과 만나는 이브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처제를 살인한 죄로 복역하던 이춘재의 자백으로 이제야 그 진실이 드러났는데요.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고통받은 것은 비단 피해자와 그 유족만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용의자로 몰렸던 사람들, 그중 또 몇몇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을 변호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 김칠준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미 모방 범죄로 알려져서 범인까지 검거된 8차 사건도 이춘재가 본인이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모방범으로 검거된 범인도 사실 굉장히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게 되는 건데요. 네, 저도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차분히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아 이게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김기용 순경이라고 네. 여성을 살인했다는 것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에 진범이 잡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80년대에는 김기훈 사건이라고 해서 역시 고등법원까지 본인이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 판결 선고 직전에 진범이 잡혀서 부랴부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을 선고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행히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진범이 잡혔었는데 그때 만약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진범이 잡혔더라면 법원으로서는 큰 실수를 한 셈이 될 텐데 이번이야말로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돼서 만약에 이게 진범이 아니었던 걸로 드러나면 지난 20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사람한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이죠.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충격이고 한편으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당시에 용의자로 몰려서 조사받은 사람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변호를 맡았던 두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좀 이야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먼저 그 2차, 7차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그 구속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 박모 씨라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 이게 화성 출신이었기 때문에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잠을 안 재우고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을 사진 촬영한 거와 일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시하고 암기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자백을 했는데 네. 또 경찰은 이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앞에 자백하도록 하고 TV 기자들까지 다 불러서 TV 카메라 앞에서 자백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저녁 9시 뉴스에 자백하는 모습이 나오고 아 저는 그 진범으로 자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연락을 가족들로부터 받고 사건을 맡게 됐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살인 사건의 용의자였었는데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에 살던 어떤 분이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김종경 씨란 사람을 살인자로 지목했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당시 그
그 화성 연쇄살인 그 수사본부에서는 이게 전혀 살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묵살을 했는데 이것을 서대문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서대문경찰서에서 당시에 데려다가 뭐 그 고문수사 지하실로 끌고 가서 고문수사해서 결국은 자백을 받아냈던 사건인데 아, 그렇군요. 물론 저희가 맡아서 바로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부인을 했었죠. 그렇군요. 아 근데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사회에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범인을 꼭 잡아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예, 근데 그 용의자를 변호한다라는 거 사회가 모두 주시하고 있는 어떤 용의자를 변호한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변호를 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엄청 저도 불안했었죠. 밤에 네. 악몽을 꿀 정도였으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예, 이미 TV 앞에서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맡아달라고 하는데 처음 접견을 가면서 이 사건을 내가 맡아도 되나? 그 정말로 나쁜 사람을 내가 변론해도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게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게 변호사의 책임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접견을 하게 되고 네. 접견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아 저기 자백에 서의 자백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게 됐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까 가혹수사 얘기를 하셨어요. 경찰의 가혹수사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가혹했나요? 그래도 이제 일반인들은 아무리 가혹수사를 해도 설마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했겠느냐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도 네. 그런 선입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또는 다른 여죄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마음이 심신이 상당히 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네. 끊임없이 자만지우고 반복해서 질문하고 또 지하실 같은 곳에 가서 그 폭행을 가하고 하게 되면 고립무원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자포자기를 해서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맡았던 사건들도 바로 끊임없이 암시하고 질풀이 주입하면서 자백을 유도하고 그걸 부인하면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하고 하니까 결국은 자백을 하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때 뭐 그거는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고문 기술자로 굉장히 안명 높은 이근한 까지 뭐 수사에 투입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알진 못합니다. 네. 제가 맡았던 사건은 한 군데는 안양경찰서였고 네네. 한 군데는 서대문경찰서였기 때문에 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는 직접 알진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당시 이제 변호를 맡았던 그 두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나고 있나요? 아, 뭐 어쨌든 누명을 벗는다고 하더라도 삶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 충격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첫 번째 변론했던 그분은 그 후 뭐 연락을 할 일도 없고 네. 뭐 그렇기만 하고 두 번째 했던 분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김용경 씨라고 해서 네. 제가 맡았던 그 사건은 93년도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석방된 직후에 자살을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이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네네. 93년도에는. 그 소식을 듣고 이걸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결국 승소 판결을 했고 승소 판결을 이제 본인한테 알려주면서 당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풀었으니 이제는 좀 마음을 잡아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97년도에 그 수사의 후유증으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휴. 예,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언론에 잠깐 나왔었었는데 그러고 있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가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득하게 네. 있고 있었는데 그것은 애초에 그 미국에서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분이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고 인터넷에다가 카페를 개설해서 김용경 씨가 진범이다. 그리고 자살한 게 아니라 가족이 그분이 진범임을 알고 독살을 했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계속 올리고 퍼뜨려서 가족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해서 찾아왔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서 모두 승소를 했는데 문제는 그분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네. 실제로 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끝나고 말았었습니다. 아, 이제 어찌되었든 모두 국가에 의해서 억울함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글들이 인터넷에 나돌고 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텐데 아마 이번에 그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고 DNA도 일치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로서는 어쨌든 그동안의 그런 억울함들을 조금 더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있는 그대로의 너가 좋아라는 조아님이 아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하고 정말 안타까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런 억울한 일은 정말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죠. 네, 이춘재 자백 이후에 당신이 변호를 의뢰했던 가족들하고 연락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연락은 시도를 해봤지만 네. 워낙에 오래된 상황이어서 연락은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도 알게 되면 또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범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을 테니까. 네,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굉장히 만감이 교차한다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맡을 때도 제가 많은 그 고민을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 무게 때문에 여러 가지 중압감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만에 하나 제가 변론했던 분이 진범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은 있었죠. 네. 이제 그건 뭐 별거 아닐 테지만 어쨌든 억울함을 풀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용의자 선상에 올랐던 사람들도 그런 좀 뭐랄까 그런 억울함이 깨끗이 씻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이번에 정말 진범이 잡힘으로써 그런 그런 어떤 그 뭐야 꺼리낌 같은 것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네. 점에 있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민감령 경찰청장이 국감장에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렸던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분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한을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 구체적으로 정말로 경찰이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건 과거의 일이고 현재 인권 수사와 인권 경찰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찰청 인권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또는 뭐랄까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마무리되면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로 그동안에 피해 입었던 분들에 대한 응분의 사과와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글쎄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라 갖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 7045님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 존경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또 GM1224님 당시가 상황이 또 좀 독재 상황이고 뭐 군사 독재 상황이라고 해도 뭐 맞는 이야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분들도 많았고 당시 경찰 수사가 굉장히 강압적인 면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찰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경찰청 인권위원장 맡고 계시다니까 이제 향후에 조금 예. 더 많은 의견을 내시겠죠. 내실 의향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그게 과거의 그 독재 시대였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것이 심각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네. 이제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중대한 범죄 행위가 나오면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진범을 잡아라. 못 잡으면 무능한 경찰이다와 왜 인권을 소홀히 다루느냐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 때론 이 요구가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학 수사라든가 성실한 수사라든가 최선을 다하는 수사를 통해서 열심히 범인을 잡아야 하는 것은 뭐 그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 해서 인권을 무시하거나 또는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유혹들은 항상 견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의혹이나 또는 강압 수사를 가지고 진범이 잡히는 건 결코 아니다. 네. 오히려 많은 억울한 사람만을 양산할 뿐이다라는 것을 큰 교훈으로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당시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용기 내주신 우리 김칠준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칠준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TBS 앱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인별그램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골뱅이 TBS 언더바 이브닝쇼로 검색하시면 초대손님 사진도 보실 수 있고요. 또 다양한 방송 제작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 주간 뜨거웠던 글로벌 이슈를 각국의 지구촌 대표단과 함께 얘기를 해보는 지구촌 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일본, 러시아를 대표해서 지구촌 소식 전해줄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중국 대표십니다. 국립외교원 주임 강사시죠. 천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생한 오랜만에. 중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이시죠. 요시카타 베키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시카타 베키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요시카타 씨라고 불러야지 좋은가요? 아니면은 저 베키 씨? 근데 베키가 또 짧고 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베키 씨라고 되세요. 그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대표입니다.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에바라고 합니다. 아, 세 분 다 너무 한국말을 잘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는지 서로 아시기는 하신가요? 오늘 처음 보셨나요? 저는 두 분 그냥 검색해서 인터넷에서 네, 찾은 것으로 네. 아, 일단 조사를 한번 하고 아유 아닙니다. 네. 그래도 얼굴은 또 뵈야 되니까 네네네. 아 진짜 에바 씨 정말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천리 씨는 예전에 방송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어서 네. 잘 알고 네 그리고 백희 씨는 오늘 처음 뵀는데 한국에 네. 20년 사셨다고요? 네 지금 넘었습니다 20년. 아 그럼 우와. 뭐 한국에 대해서는 뭐 바삭하게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유, 아직까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뉴스를 좀 전해주세요. 지구촌 회담의 첫 뉴스 백희 씨. 네. 일본에서 최근에 화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네. 9월 19일이죠. 그 2011년에 발생했던 그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기소된 그 원전 운영사 그 도쿄전력 전 경영진 3명에 대해 형사 그 고발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예, 그 모두 3명 다. 그러니까 한 명은 전 회장이었고요. 네, 나머지 두 명은 전 부사장이었는데 네. 예, 일단 모두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거가 뭐 법적인 근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법원의 판단 기준은 그 원전 사고를 일으켰던 그 커다란 그 해일이 있었잖아요. 쓰나미. 네, 쓰나미. 그 쓰나미가 그만한 커다란 것이 올 것이라는 그 예측을 못했다라는 그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고가 일어나기 3년 전에 그 도쿄 전력의 자회사가 네. 그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는 그 세 명 다 받았기는 했는데, 근데 그 보고서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그 판단했다가. 네. 그런 위대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 세 명의 주장이 일단 받아들인 거죠. 글쎄 뭐 법적인 판단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법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니 그렇게 끔찍한 사고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에바 씨는? 저는 사실 저희 나라에서도 그 체르노빌 네, 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를 알고 계셨을 텐데 사실 경영진이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쵸. 사람들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훈훈하게 판결이 났는지 그분들한테는 사실 훈훈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체르노빌은 어땠어요? 저희도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알았던 거는 그 후쿠시마 자체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일하던 연구진 한 명인가 아무튼 그분께서 잘못하셔가지고 그런 네네. 심각한 사고가 벌어졌는데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도 그렇지만 체르노빌 때문에도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86년에 일어난 사고인데 네. 지금까지도 피해가 계속해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그때 뭐 당연히 그 당시에 계셨던 거기 체르노빌 그 원전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당연히 돌아가셨겠지만 네네. 그래서 이런 판결이나 이런 게 사실 없었거든요. 아, 네. 이미 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사망했고
또 그 지역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사망을 했다고 보시면 네네. 되고요. 그때 당시 거의 2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렇죠. 건강 문제를 이제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맞아요. 후세대들이.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에 비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나마 조금 피해가 덜, 그러니까 체르노빌에 비해서는 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예. 어쨌든 이런 예, 판결이 났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아직 사고는 없죠. 이런 예, 예. 이런 사고는 아직 없고요. 근데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예방할 수 그렇죠. 있는 차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큰 사고 지금 일어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가지고 맞아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일본 국민들은 저 우리도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어떤가요, 정작? 네, 이게 사실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나 이렇게 큰 문제인 경우에는 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멘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나라의 위기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간 오히려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 이런 거를 잘 그 따지지 못하고 그냥 네네. 넘어가는 경우가 점점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극책으로 그 계속 진행되던 거라서 그래서 약간 나라도 일단 그런 자세죠. 네,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피해 받았던 사람들 거기 현지 주민들한테는 정말 그쵸. 이거는 그 뭐 분노시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사태.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개인한테는 책임을 물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그러니까 건가요? 너무 그러기에는 뭔가 너무, 국가적인 예. 재해니까 이거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해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잘 못 쓰는 네, 네 그래서 다들 네. 그러니까 감수를 해야 되는 네네. 네 그런 뭐 예, 사태다. 네 그 와중에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로코모 씨 에바 씨 한국어 패치 완벽하다. 이런 칭찬과 한국어 함께 패치. 네, 그 에그프라이님도 에바 진짜 외국인이에요? 한국말 죽이네요. 뭐 이런 말씀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라서 외국인 네, 맞다는 걸 확인할 뭐, 수 있고요. 네, 이 세 분들의 한국어가 정말 뛰어납니다. 아, 근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또 오래 계셨고 저는 사실 있었던 거는 조금 한 15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정도밖에 아니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이어폰으로 듣는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세 분이 도대체 어떤 세 분인가 궁금하시면 유튜브 TBS 앱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나요? 책임 안 지고? 일단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 재판이 이루어진 것도 그러니까 두 번이 기소하려고 하다가 기소 네. 안 됐었거든요. 그 검찰에서 그 기소 안 했었는데 그 시민들이 이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강제 기소가 된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예. 근데 일단 이거를 항소하기로 했어요. 그 저희 그 변사 변사가 지금 항소를 뭐 한다고 이제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뭐 대비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그 논의가 네.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한소를 한다고 네, 지금 그러니까 한소 준비를 하고 있는 아직 끝나지는 않은 싸움이다. 그렇죠. 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런 문자도 있네요. 이건영 님께서 김에바 씨 외국인인 척 한 척 없기라고 하셨는데 외국인인 듯 외국인 아닌 네, 에바 씨 어떤 네. 뉴스 준비하셨어요? 아, 사실 최근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뉴스 중에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인데요. 그 러시아 이제 모스크바 법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그 반정부 거리 시위 같은 게 있었어요. 아, 8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네.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시위에서 경찰에 붙잡힌 구경꾼? 구경꾼이라고 하긴 좀 맴새. 사실 지금 이제 보고 있던 그러니까, 사람들. 네, 무명 네.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거기서 그냥 정말 그 시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네. 그 시위에 참여했다고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그냥 정말 구경하는 네. 사람처럼 보였던 그분께서 이제 징역 3년형을 받았다고 선고를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심사에 재심사에 들어갔어요. 이 판결 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법원이 16일 파벨 우스티노프라는 그 네. 분인데 그 우스티노프라는 피고인에게 그 7월 27일에 거의 네네네. 8월 그때쯤에 모스크바 시위 당시에 경찰을 공격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돼서 이제 이같이 판결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시위 당시에 그분께서 그냥 서 계셨고 제가 본 영상에 네네. 따르면 그분께서 그냥 서 계셨고 갑자기 경찰이 이렇게
쫓아온 거예요, 그 사람을. 서 있는데?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당황했는지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경찰이 진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뭐 이렇게 몸싸움을 네, 좀 몸싸움이 하다 보니까. 살짝 일어나면서 그 경찰들이 심지어 한 세네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네. 아니라 세네 명이었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이렇게 잡으면서 눕혀서 이제 쓰러뜨렸고 그 과정에서 그 피고인을 몽둥이로도 한 두세 번 때리고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이 경찰의 오른 왼쪽 어깨에 탈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탈골이 이제 그분한테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탈골이 된 거다. 아, 그래서 경찰을 공격했다 해서 네, 경찰 그래서 경찰이 공격죄. 이제 자기를 공격했다는 그 공격죄로 이제 고소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자,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도망가다가 아, 사실 이렇게 몸싸움하다가 그, 네, 그래서 보니까.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서 있었고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서 있는 사람을 갑자기 뛰쫓아와가지고 네네. 쓰러뜨리고 그 사람도 당황해서 도망가고 주변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아,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이제 법이나 그런 정부 측은 그 경찰 쪽을 편을 들고 있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사실 여론이 굉장히 엄청 반박이 심했어요. 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위에 우연치 않게 이런 식으로 연루가 돼갖고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중국도 진짜 만만치 않게 시위가 꽤 있어요. 네, 시위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시위에서 이렇게 심하게 몸싸움이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고요. 근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공무 집행 방해하는 약간 그런 행위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처벌받는 그런 경우가 식이었어요.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약간 민감한 문자가 하나 올라와갖고 천리 씨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영님이 중국인 입장에서는 홍콩 시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 하셨습니다. 넘어가세요. 민감한 질문을 네, 하셨어요. 저한테 네. 따로 연락 주신다면 네. 얼마든지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신변의 이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김진님. 일단은 답변을 회피하셨고요. 0316님이 에바 씨한테 러시아 말 좀 해보라고. 아. 네,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 같다. 스라스토이지. 아, 네, 러시아 사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본은 의외로 시위가 별로 없죠. 굉장히 조용하고. 네, 시위는 없는데 그 최근에 이런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7월 15일날에 네. 그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네. 근데 그때 그 홋카이도 그 삿포로라는 그 도시에서 그 아베 수상이 와가지고 그 선거 유설 그 연설 같은 거 하는데 그때 그 거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아베 관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렀어요. 네. 그랬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맞아요.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 현장에서 그 배제시킨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구속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네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야유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언론의 자유로 그 보장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쵸.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하는 그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의 여론은 네. 어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런 약간 반정부 시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연금 개혁 연령을 높였어요. 연금 수령 연령을 수령 높여서 연령. 네, 네. 그런 연금 개혁이 있었는데 진짜 어려운 단어 많이 쓰신다. 저도 헷갈려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좀 반박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부에 대한 그 정부가 내리는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반박을 해도 돌아오는 해결책이나 돌아오는 결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결정을 네네. 바꾼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정부 측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시위가 좀 일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네. 왜냐하면 이 파벨 우스티노프 관련해서도 다른 이제 러시아의 좀 유명한 배우분들도 거리에 뭐 피켓 같은 거 들고 나와서 우스티노프는 무죄다 뭐 이러면서 시위를 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거가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바이칼 호수를 지금 그냥 다른 곳에 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네. 바이칼 호수는 엄연히 이제 러시아의 네네. 땅이고 그런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5월 달에 러시아에 갔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뭐 러시아의 유명한 디자이너 분께서 네네. 나와서 아 이거는 지켜야 될 땅이다. 정부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시위를 하고 있어서 네. 뭐, 그런 움직임들이 좀 약간 좀 푸틴 대통령 인기가 좀 내려간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네. 여쭤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중국 소식을 조금씩. 조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리 씨 어떤 뉴스 준비하셨어요? 네, 저 좀 두 분 좀 무거운 뉴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저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좀 웃을 수 있는 뉴스. 웃을 수 있는. 중국 네네네. 지금 혁명 일어나고 있습니다. 혁명이라니. 뭐. 무서운 말로 하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네, 혁명인데요. 근데 쓰레기 혁명입니다. 쓰레기? 네, 중국 드디어 환경 보호 위에서 좀 노력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약간 강제적으로 하진 않았고요. 그냥 네. 그냥 홍보하는 차원. 예, 격려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근데 이제부터 중국 올해부터 네, 상하이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예, 벌금 부과하면서 그 쓰레기 분리수거 지금 강제로 시작했습니다. 네. 벌금이 얼마 되는데요? 예, 벌금은 개인 만약에 버린다면 그 불법적으로 쓰레기 버린다면 벌금은 중국 돈이면 50위안에서 한 200위안 정도, 한국 돈은 한 8,500원에서 34,000원 정도 이렇게 벌금 부과되게 되고요. 네, 만약에 업체에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버리게 된다면 한 5만위안 정도 벌금 내야 됩니다. 5만위안이면 한국 돈 한 850만원 정도 됩니다. 갑자기 확 뛰네요. 네, 어떤 사람들이 이제부터 제일 핫 이슈가 뭐냐면요. 이게 무슨 쓰레기입니까? 이 분리수거하는 자체가 정말 어렵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청취자 여러분한테 좋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국 출장 가시거나 네네. 아니면 중국에서 뭐 좀 생활하신다면 이 쓰레기는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가지요. 네, 네. 첫 번째는 마른 쓰레기. 마른 쓰레기. 쓰레기. 그리고 젖은 쓰레기. 되게 새로운데요? 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또 하나는 유해 쓰레기. 유해 쓰레기. 네, 근데 뭐가 뭔지 사실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준 하나로 잡았어요. 바로 돼지로 잡았습니다. 돼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돼지 먹을 수 있는, 돼지 먹을 수 있는 것.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쓰레기 중 어떤 걸까요? 돼지 먹을 고기가? 수 있을 것. 젖은 쓰레기? 먹을 수 있는 것. 맞아요. 맞습니다. 아, 돼지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네, 두 번. 많이 해본 사람. 맞아요. 두 번째는 쓰레기. 돼지도 안 먹는 거. 유해 쓰레기는 안 먹겠죠, 유해 쓰레기. 돼지가? 말린 쓰레기? 마른 쓰레기. 마른 쓰레기. 네, 유해 쓰레기는 나중에 다른 네네. 용도가 있어요. 네, 세 번째는. 다른 용도. 네, 세 번째는 먹으면 돼지가 죽을 수 있는 것. 이게 유해인가요? 그렇죠. 마지막은 그 쓰레기 팔면 돼지를 살 수 있는 거. 아, 재활용. 재활용. 맞습니다. 예. 네, 돼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쉽게 분리수거 할 수가 기준. 있습니다. 분리수거 해주는 그런 직업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큰 직업이다. 이거. 항상 신생 기업 그 직업이 생깁니다. 일자리 예. 창출을 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네.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에서 9시부터 11시까지만 분리수거 가능합니다. 아, 버리는 시간. 네, 근데 제가 직장인데 그 시간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두 번 와서 쓰레기 가져가서 분리수거 해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일본도 대박다.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 따라서 그 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저도 사실 그런 지자체가 있다는 걸 좀 믿기지가 않은데 어떤 데에서는 38가지로 분리수거를 한다고. 38가지요? 네. 안 사는 게 낫겠다. 뭐 이게 돼지 가지고 안 되는데요? 네, 엄청 복잡한데 근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절차하게 분리수거를 하면서도 네. 사실은 그렇게 재활용 같은 거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냥 뭐 그 소각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훨씬 또 예, 잘 재활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들었던 게 일본에서는 그 일부 이제 지역에서 분리수거를 잘하면 약간 보조금이나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나요? 그건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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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중국에 있어요. 아, 중국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 거였어요.
지자체마다 상당히 다양해가지고.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도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이사 가면 완전 외국 같이 네. 좀 달라지고 아, 그래요. 저희가 사실 이거 시작할 때 코너하면서 시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는데 정말로 모자라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시간이 정말 모자라게 됐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처음으로 가져본 회담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마다 분리수거 기준도 다르고 뭐 제도도 다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지구촌 환경을 위해서 모든 맞습니다. 나라가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저희가 이제 또 다음에 또 모셔갖고 지구촌 회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인사를 한번 모국어로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국인 같은 에바 씨부터 먼저. 네. Мне было очень приятно сегодня участвовать в передаче и надеюсь, что мы с вами увидимся снова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오늘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요. 다음번에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리 씨. 네. 谢谢大家收听我们的节目那么希望下次大家也能够参加我们的节目能够听到最新的中国的消息 네, 무슨 뜻인가요? 오늘 프로그램 좀 청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생생한 중국 뉴스 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희 씨. はい、今日は本当に楽しかったです。実は、チョンリーさんは、今日10ヶ月ぶりぐらいに再会したんですね。また会えることを願ってます。 네, 또.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사실 이 촌리 선생님은 오늘 한 10개월 만에 재회를 한 거예요. 다시 만나거든요. 지난번 다른 방송에 있었는데 앞으로도 좀 종종 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저도 종종 세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번 저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주임 강사 천리, 서울대 천임연구원 요시카타 베키, 그리고 국제회의 통보연사 에바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듣고 문자 주신 청취자분들 많으셨습니다. 6397님, 정치인들은 다른 것보다 폭우 피해 지역이나 민생을 챙기셨으면 하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7737님, 김칠준 변호사님 인터뷰 듣고 문자 주셨네요. 누명 쓴 화성 용의자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네, 그리고 준열님, 김지윤의 이브닝쇼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시 듣게 되지 않아서 노래 제목을 알 수가 없는데 알려주세요. 10월 2일 방송 엔딩곡으로 들려주신 재즈곡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재즈곡은 재즈 퀸텟이죠. 프렐루드의 Everyone Says I Love이란 곡이었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림의 위로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같이 다 쉬어요.